서수남, 절친 금보라도 몰랐던 딸 사망 소식,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 공개. 서수남이 최근 잃었다고 털어놨다. 10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는 서수남과 하정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서수남이 출연해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날 서수남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눈 절친 금보라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금보라는 아내가 없는 서수남이 혼자서 딸을 결혼시킨 것에 대해 칭찬했고, 서수남은 그 딸이 죽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금보라는 당황하며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서수남은 교통사고였다. 당시 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다퉈서 별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에서 보호자가 빨리 와달라고 사고로 위출이 있다고 했다. 급하게 비행기 예약을 하고 가려는데 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서수남은 화물 비행기로 딸의 유골이 왔다. 인천 터미널에서 딸아이의 유골을 안고 오는데 내가 죄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마음을 슬프게 한 사건 중 하나다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